띵동 띵동. 감사합니다. 누군가 초인종 벨소리를 누르면 우리는 누구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안 물어보시는군요. 누구냐고 부르면 그 벨소리를 누른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야기해요. 저희 집 보니까 내 택배 왔어요, 아니면 음식 왔어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누군가가 가족일 때. 가족은요, 굳이 벨소리를 누르지 않아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도 아닌 손님이 벨도 안 누르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손님이라면 초인종을 누르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가족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셨어요. 우리의 문을 부수지 않고 문 밖에서 문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셨죠. 예수님은 우리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가족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가족되기 어려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가족으로 모시기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을 자랑했던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예수쟁이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자기 능력이 닿는 한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작스러운 빛이 하늘로부터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바울은요,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도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지금껏 그가 잡아가두고 핍박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당하는 와중에도 그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사울 선생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말했죠. 헛소리 마라, 거짓말 마라. 어떻게 남에 달려 죽은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냐. 율법에 의하면 남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 미친 것들아, 정신 차려라. 바울은 그렇게 반문하며 박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그가 인정하지 않는 분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만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겁났을까요? 큰일 났습니다. 꼼짝없이 벌받게 생겼구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틀린 인생을 살아왔던 사실에 절망했을 겁니다. 자기가 믿었던 신념이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두려움 속에서 떨림 속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은요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그래서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용건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실 이유가 없죠. 바로 그를 심판하셨겠죠. What shall I do?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껏 자기가 주도했던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주님께,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동안 율법을 붙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삶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졌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제대로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예수님 만나면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요? 자기 인생이 바뀐 것을 아니까. 그리고 진짜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 회개하고 묻게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요? 회개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회개만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진짜 회개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오순절 성령의 날에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마음이 찔렸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물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바울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의 질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누구를 만날 텐데 그가 네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메섹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바울의 목적지도 어디였어요? 다메섹이었어요. 원래 바울의 목적지도 다메섹인데, 근데 장소는 같은데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복음을 박해하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갔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메섹에 갑니다. 증이 되어 다메섹에 갑니다. 사명자로 살기 위하여 다메섹에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메섹에 가면 바울이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군가가 알려줄 거라고. 바울을 향한 계획을 주님이 갖고 계셨나요? 안 갖고 계셨나요? 갖고 계셨어요. 누군가를 부르실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시죠.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십시오. 풍성하게 될 겁니다. 넘치게 될 겁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겁니다. 사랑으로 사는 거. 사랑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고, 아멘.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예배자의 감격이 있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세요.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섬겨주세요. 사랑으로 격려해 주세요. 입술로도 격려해 주시고, 두 손과 두 발로도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이 앞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가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힘 빼는 훈련을 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었을 때 자기 의지와 주권을 가지고 율법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의 헛힘을 주님이 다 빼게 하시고 이제 바울에게 주의 말씀대로 끌려가는 인생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게 된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씨예요. 아나니아. 할렐루야.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웃으셔야 되는데. 아씨를 만났다니까요.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죄송해요. 이런 거 안 할게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 아나니아였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진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았어요. 율법이 아니라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알았어요. 바울이 딱 만나야 할 사람을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바울보다 앞서 아나니아는요,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았어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바울, 바울을 찾아온 아나니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바울은 그저 다메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아나니아가 바울을 형제로 부릅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아나니아는요, 바울의 악명을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아나니아와 아나니아야,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거기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네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거라. 그를 통하여 내가 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때 아나니아가 반문했거든요. 주님, 그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내가 그를 구별하여 불렀단다.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순종하여 가거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와서 그 곁에 서서 형제 사울아 불러준 거예요. 형제로 부른 거예요. 아나니아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본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형제 사오라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형제입니다. 우리도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에게 안수하여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진작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바울은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훈련받고,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훈련받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훈련받으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울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된 그에게 주께서 아나니아의 입을 통하여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가족된 거, 예수님의 가족된 거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사실 바울은 눈꽃만큼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눈꽃만큼도.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울은 박해자와 박해를 받는 분이었거든요. 눈꽃만큼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 될 자격 요만큼도 없어요. 착하게 살아서, 남들보다 탁월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셔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예수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는 것을 전해야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준비됐고 그렇게 살았고 그런 증인으로 평생을 헌신했어요. 할렐루야! 바울에게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전달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형제여,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바울이 아직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바울은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 망설였을까요? 바울도 양심이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될까? 난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옥에 가두며 죽이는 것에 찬성하며 그렇게 압제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될까? 내가 그래도 될까? 그런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말한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저하지 말아라.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침례를 받음으로 보여주어라.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이 예수님을 위한 증인으로 잘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내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원래 말씀의 제목을 금요일까지는 예수님을 위하여로 정했다가 어제 아침에 바꿨어요. 어제 다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있는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내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실까? 예수님은 내게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실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본문 8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작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 누구시냐고 믿기도 전, 묻기도 전에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 고대하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도 여러분에게 요한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백성아,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 박해할 마음 없었어요. 예수님과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저주받아 죽은 자로 여겼던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꼴보기 싫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핍박했을 뿐입니다. 나름 바울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일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런 바울을 갑자기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었을 때 예수님 정말 하실 말씀 많았어요. 나는 너 때문에 죽은 스데반이 주로 말하는 그리스도다. 나는 너 때문에 옥에 갇혀 옥살이한 누구누구의 메시아다. 나는 너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누가 섬기는 부활의 주 예수다. 너 이놈의 자식 잘 걸렸다. 혼 좀 놔봐라. 주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주님은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님은 바울과 주님과의 관계를요 박해자와 박해를 받는 분으로 규정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바울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죠.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원수를 택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런 거죠.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이, 유력한 두 후보가 막 다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막 루머를 만들고 막 그런 사람을 이제 아주 중요한 위치에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러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궁금하게 됐어요. 상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어조는 어땠을까? 분노가 가득한 무서운 음성이었을까? 아니면 차갑고 냉정한, 냉랭한 음성이셨을까? 아니면 바울을 향한 눈물 가득한 음성이셨을까? 어떤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 가득한 음성이었을까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을까요? 눈물 섞인 음성이었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면 바울만 아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은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 뭔가가 정작 바울 스스로를 해치고 있음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음을 모르는 바울이 불쌍하셨어요.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박해받으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박해자인 바울에게 당장의 불벼락을 내려도 할 말 없지만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울을 위해서 사람도 준비시켜 주시고 바울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셨어요. 주의 은혜로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울의 삶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로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는 더 이상 박해자와 박해를 받는 분이 아니라 증인과 전해야 할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 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 묻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이상한 건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왜 우리 형제자매를 미워합니까? 우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종교 행위는요 사람을 다치게 해요. 예수님을 슬프게 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 웃음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깁시다. 진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돋보이는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높임받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신 예수님, 병든 자의 치료자가 되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주님,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합시다.